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의 일을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으라.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말씀, 이것을 뭘 대한 말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다. 그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조금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에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을 하였느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핵심이에요. 이 요한일서가 쓰여져 있을 이 당시는 어떤 때냐? 바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아주 그 땅에 범람하게 있을 때, 가장 강하게 그들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것이 영지주의였기 때문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해왔어요. 이 요한일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르쳐서 썼냐 하면 바로 이 영지주의들이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잘 분별하여서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3절에 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무슨 말을 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무엇으로 분별하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자,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온 그 사람 안에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이 육체로 온 것은 부인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는 당부의 말은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있다. 라는 이것이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뭐가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실제로 제네바 성경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번역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글을 쓴 것은 요한 1서를 쓴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영지주의는 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 영지주의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이유, 인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다른 하나는 100% 인자이시며 100%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100%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첫사람 아담의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0% 아담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또 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한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거룩한 빛으로 오신 분,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은 생명의 그 자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은 독생자 영광이에요. 스스로 사는 자의 영광. 여기에 담아진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육으로는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산장 아니라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면서 죽은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스스로 사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대속해서 갚아주셔야만 하는 건가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를 대신 갚아줘야만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란 뜻이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이름으로 왔다?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없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예수신 거예요. 예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했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한 이 말, 바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분은 바로 생명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했단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네. 피를 뿌렸던 것은 네.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바로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라고 뿌린 거예요. 아멘. 네. 그들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뿌릴 때 이게 무슨 언약의 피인가 몰랐던 거죠. 이 언약의 피는 무엇에 대한 언약의 피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피의 뿌림이라는 거예요. 매 해마다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시는 피니라 라고 오빠는 생각을 해서 매 해마다 동물을 잡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을 말씀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을 지은 것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으로 지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것을 다 계획하셨던 것이다. 육체로 오셔야 하지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침멸하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 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나의 죄에서 건져준 이름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해요?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대로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들으신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으신다라는 말은 여기서 첫 번째 들으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말을 들으신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바로 너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종로를 살던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죄의 담이 막혀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었던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 때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침멸하셔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지는데 제너바 성경에서 이걸 확신이라는 말로 했어요. 확신.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확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내게 주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분 앞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담대하게 나아갈 거 아니에요. 새롭고 사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확신이 없어. 말로는 담대함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진자로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 것.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고 나를 죄인으로 치부하는 것, 이거는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결국은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죄가 올라올 때 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역사에 더 이상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걸 내칠 수 있어야 돼요.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내 안에 위축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세요? 세상의 것을 구하세요? 아니요. 생명을 구하셔야 돼요. 생명을 구하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생명을 구해서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빛을 구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함을 구해서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망권세는 떠나가요. 어두움은 떠나가요. 세상의 음력은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망권세에게 놓임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다, 십자가가 은혜다 라고 말하시죠. 십자가가 내게 준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건 그 생명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생명을 구하면 생명이 우리를 살리셔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장하고 육체도 살려요. 생명이 들어오면 육체도 치유받아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은 바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면 벌써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말씀은 생명이. 아멘. 아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생명이 나를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영생과 거룩함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구해보세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내 가정에 있고, 그 거룩함이 내게 있고, 내 가정에 있고, 내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그 생명과 거룩함만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런 어떤 심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영화에서 보면 갔다가 막 이렇게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 십자가 막 갔는데, 이 십자가 심볼이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러므로 내게 준 생명이 내게 있으면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구할 것은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룩함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구하는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부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예요? 생명의 나라. 그 의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의. 그래서 그 생명과 그 거룩한 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은 회개를 할 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을 지금 16절과 17절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을 위해서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이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혼돈되어져서 어떤 게 사함을 받지 못하고 어떤 게 사함을 받나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또 다른 데 한 번 더 찾으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욕되게 함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롱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조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신 것을 헛되게 만들고 조롱받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곳의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함을 받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신 것, 오셔서 죽으신 것, 그거는 믿지 않고 부인해도 사함을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할 때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끔 예수를 주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육체가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혼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와서 죽으신 걸 몰라서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건 모르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영혼들에게 누구처럼 저 그리스도나 지금 영지주의자가 행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부인하고 사람들하고 다르게 복음을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맛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버린 자, 타락해서 그것을 부인한 자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십자가를 저버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버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버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이유, 내가 은사를 받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경험을 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외에는 다 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제대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한 죄만은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를 부인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경험했다가 버린 자나 또는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 영혼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든 회개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그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범죄는 다 용서받고 생명을 주세요. 왜?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자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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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내게 임한 만큼 내가 자라나게 돼 있고 생명이 내게 임한 만큼 순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만큼 순종하고 어느 만큼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기다리세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여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질책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열심히 생명을 구하면 돼요. 말씀을 먹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거룩함을 입고 죄의 속성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시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회개를 할 때 삶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줄 때 마태오 18장 22절에 일곱 번을 일흔번 하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쓴 성경에는 70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일곱 번씩 70번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일곱 번씩 70번을 하는 거하고 70번을 일곱 번을 한 거하고는 훨씬 70번을 7번 한 게 훨씬 더 큽니다. 세상 곱하기로 하면 똑같아요. 앞에 뒤로 한 거나 똑같겠지만 우리가 한 번을 사람을 용서를 할 때 70번을 용서하는 것과 7번을 용서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한없이 끝없이 주님 앞에 용서하기를 7번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어떤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은 우리 안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면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의를 가진, 거룩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생명이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 미래의 죄는 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가 나를 지키시느냐, 누가 나의 주요, 누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냐,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오늘 내가 범죄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나를 지키시네. 내가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18절 마지막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를 늘 대적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생명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가끔씩 만나거나 안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더럽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나를 생명에서부터 끌어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요한에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이거를 셋으로 나눠서 그 원어 번역을 해드리겠어요. 한국 번역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근데 원어에는 분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다. 그는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였고 그의 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하였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의 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하였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한 일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사 있는 자가 되게임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 번역하고 조금 다르죠.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가 참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걸 알게 돼. 그 예수가 참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 바로 예수가 누구냐? 육체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함을 입고 우리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바로 영생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말이 바로 생명의 충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그만을 주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길 대상은 없다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상 숭배이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로 내가 육체를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그 거룩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당부한 말 우리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그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라는 것. 근데 구할 때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생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니, 그 거룩함을 주시니, 그 생명 앞에 사망은 다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생명을 구하시면 이 땅에 주님이 나머지 것은 더물어 주시고, 생명이 충만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고, 마귀 권세도 떠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내 삶에 빛나게 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혹 죄를 져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또 성령을 맛봤다면 그 성령에서부터 성령을 힘입은 데서부터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를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생명이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구하고.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내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영생이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거룩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오주 사망 어제는 결단코 내게 근접하지 못하게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 거룩한 의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